자, 마지막으로는 경제 분야에서 꾸준히 많은 관심과 걱정을 받고 있는 영역이죠. 국민연금 기금과 관련된 새로운 분석이 수요일에 나오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결국 21대 국회에서는 연금 개혁이 무산되는 분위기인데, 많은 분들이 연금 상황의 심각성에는 공감하시면서도 시급성은 아직 체감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다음 세대의 일이 아니냐라는 시각이고, 심지어 정부나 국회도 인식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연금 개혁은 70년 이상을 내다봐야 한다면서 급하게 하기보다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애초에 정부가 개혁 수치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정부가 안을 내고 설득하는 게 쉽지 않다며 22대 국회에도 정부가 주도적인 개혁안을 내지 않을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연기금의 투자는 상황이 다소 급박합니다. 당장 6년 뒤부터 주식시장 등에 소위 국민연금 쇼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건데, 역시 자세한 내용 기사 보고 오겠습니다. 현재의 보험료율 9%, 소득 대체율 40%를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30년 뒤인 2055년입니다. 한해 수입 지출을 따져서 적자가 나기 시작하는 건 17년 뒤인 2041년입니다. 하지만 앞서 공개된 재정 추계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기금 종잣돈을 까먹기 시작하는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불과 6년 뒤입니다. 오는 2030년 국민연금 총 수입은 137조 원, 총 지출은 79조 원으로 추산되는데요. 보험료 수입이 76조에 그쳐 나머지 3조는 투자 운용 수익으로 메꿔야 합니다. 그런데 투자 수익의 상당 부분은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의 평가가치 상승분이라 이를 매각해야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김상균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장은 처음엔 매각 규모가 작겠지만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국내 주식시장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외 주식부터 매각할 수도 있지만 이대로라면 국내 주식도 시간 문제인데요. 국민연금이 국내 증권시장에서 차지하는 규모를 감안할 때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제값을 받지 못하고 주식을 팔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기금이 이런 상황으로 내몰리기 전에 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적자가 나지 않기 위해선 기금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네, 참고 삼아 현재 국민연금 포트폴리오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국민연금이 현재 금융 분야에 투자한 전체 자산을 다 합치면 1,000조 원이 넘습니다. 이 중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내 주식에만 150조 원 가까운 금액이 들어가 있는데, 코스피 시가총액이 2,200조 원쯤 됩니다. 결코 적지 않은 비중을 국민연금이 홀로 투자하고 있죠. 그래서 국민연금의 적절한 개혁에 적절한 시점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5년쯤 뒤부터는 국민연금이 무슨 자산을 먼저 팔아야 하는지를 두고 지난한 논쟁을 펼쳐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많이 본 경제 기사들 살펴봤습니다.